프로축구 울산현대가 오늘 문수축구장에서 열린 전북현대와의 경기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. 울산현대는 전반 33분 전북현대의 선제골을 내준 뒤 후반까지 득점이 없어 패색이 짙어졌지만 후반 30분 교체 투입된 마틴 아담이 페널티킥으로 동점을 만들었고 이어 역전골까지 성공하며 2-1 승리를 거뒀습니다. 이로써 울산현대는 21승 9무 5패로 전북과 승점 8점 차까지 벌리며 17년 만에 리그 우승에 바짝 다가섰습니다.